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두고 새누리당은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총선전에 돌입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선거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총선의 핵심 가치는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첫째로 이념 투쟁이냐, 민생 우선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야당이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를 혼란에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 정부 새누리당 공동 책임론을 내세우는 야당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미 동맹 해체와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정당과 손잡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모두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과의 신뢰와 세계의 흐름 속 미래의 가치를 둔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세계의 큰 조력을 잊지 못하고 이념 투쟁에 빠진다면 결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새누리당은 전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